네, 안녕하세요. 금딸입니다. 자, 오늘은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었던 23번에 대해서 해설을 해볼 겁니다. 사실,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어. 아니, 해설 강의로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왜 찍었습니까? TCC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현강을 진행하니까 학생들이 6월 모의평가를 보고 해설지를 갖고 왔더라고. 유명한 업체들에서 나눠주는 거야. 꽤 공신력 있는 업체인데, 딱 봤어요. 해설지를 쭉 보니까 23번이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저도 궁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봤더니 틀려요. 틀려. 부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틀려. 선생님, 뭔 차이죠? 부정확한 건 전체 맥락은 맞는데 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뭐큰 취지에서는 맞아. 이렇게 되면 부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틀리다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다 틀렸어요. 그런 해설들이 거의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고, 뭐 해설 강의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다른 의도는 없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공부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23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해설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23번에서 제가 1부터 10까지 다 설명할 건데, 결국은 핵심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알고 있는 해설이 좀 잘못된 건가? 내가 선생님들의 해설이나 아니면 해설지에서 해설을 봤는데, 약간 납득이 안 돼. 한번 써볼게. 약간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또는 이걸 내가 시험장에서 생각을 못할것 같아. 시험장에서 생각을 못할것 같아. 그럼 반드시 참조를 하세요. 그게 아마 해설이 좀 잘못돼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알겠죠? 자, 내가 간단하게만 말해주면요. 우리가 결국은 지금 물가상승률을 3%에서 2%로 낮춰야 되거든. 그쵸? 그러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기준금리를 뭐 높이거나 낮춰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물가상승률을 3%에서 2%로 낮추는 건데, 제가 다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진 해설이 잘못된 것인지만 판단해 보세요. 결국 기준금리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어떻게 조정해야지? 뭐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물가상승률을 낮출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 즉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의 상관관계가 파악하기가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쭉 듣다 보니까 해설지를 딱 봐도 그냥 1문단에 있대. 잘 들어봐. 1문단에 있대요. 기준금리랑 이자율이랑 비슷한 거래. 이자율이랑 기준금리랑 비례래.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준금리도 올라간대. 제가 딱 짚어서 말씀, 단언컨대 딱 짚어서 말씀드리지만 틀린 해설이에요. 비례 아니에요. 비례 아니야. 다른 개념이에요. 비례 아니라고요. 틀린 해설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추론하려면요. 이 문단에 근거가 있어요. 이 문단에 근거가 있어요. 이 문단에. 알겠죠? 과정을 쫙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혹시 나는 나머지 사항들은 다 파악이 됐다. 이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의 관계를 어떻게 추론하는지만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좀 스킵해서 앞으로 가서 보세요. 알겠죠? 그래도 나는 지금 형식을 갖추어서 23번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다 1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딱이 부분만 궁금한 사람은요. 약간 스킵해서 봐. 알겠죠?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지문부터 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 수업에서는 거시독해를 하는 것인데, 제가 최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한 건 축소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거시독해. 자, 1단락에선 우리가 제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 빨리 독해 볼게요. 우리 23번에 국한된 설명을 할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3단락, 4단락은 좀 설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락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같은 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래. 뭐 뒤에서 나오겠죠? 어떻게 조절하는지. 자, 집중해봐.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운영은요. 채권을 매매해 금융시장의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것이래요. 자, 채권을 매매해. 매수, 그리고 매도. 합쳐진 말이야. 기본적인 건데. 자, 채권을 매매해서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율을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거구나. 뭐, 이런 정도. 뭐, 이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잘 보세요.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채권을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대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우리 미시독해 중에요. 잘 보세요. 미시독해 중에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독해 도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뭐 비례, 대소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어쨌든 비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미시독해 도구를 훈련해 왔으면 당연히 실제 시험장에서 아,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율은 하락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뒤에 매도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표시를 했겠죠. 그렇죠? 자, 뒤에 볼게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표시할 거야? 위로, 아래로? 아, 위로. 자, 뒤에 볼게요. 경기가 활성화니까 이렇게 표시하세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오르며라고 돼 있네. 어차피 이 뒷부분은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니까 그냥 체크 안 해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표시하시면 되겠네. 아, 매수하면 이자율 하락하고 하락하면 소비와 투자가 상승되고. 이렇게 직관성을 살려서 표시하시는 게 우리 미시 독해 중에 일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다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3번에 국한된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메모를 해도 좋고. 알겠지? 그냥 표시만 해놓으시면 되는데 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여기 옆에다 써놓을게. 왜냐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한번 써보면. 자, 매수해.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 올라가요. 그리고 하락하는 거죠. 이자율이 하락해요. 그리고 소비 투자가 확대된대. 소비 투자 확대돼.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돼. 경기 활성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가는 상승률. 물가 상승률은 상승하게 되죠. 이건 미리 써놓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뒤집으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공개시장의 운영 영향은 경제 전반에 파급된대요. 그래서 1단락은 제재가 공개시장 운영이죠. 자, 여기까지는 아마 변별이 없었을 거야. 자, 앞에 봐봐. 우리가 2단락까지만 딱 독해를 하고 23번에 국한된 설명을 해볼게요. 자, 2단락까지만 우리 빠르게 가봅시다. 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의도한 효과를 얻기 위한 요건 중 선제성과 정책 신뢰성이 있대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선제성이지. 이걸 우리 열거형 내포라는데 우리 방법론 최소화합시다. 자,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기왕 한 김에 열거형 내포죠. 이첫 문장 같은 걸 열거형 내포라고 해요. 열거형 내포. 뭐야? 열거될 것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야. 화면관 중복, 화소관 중복, 통계 중복. 그러면 우리가 기출 분석하다 보면
바로 다음에 화면관 중복이 나와. 그럼 화소관 중복, 통계적 중복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그렇게 평소에 훈련을 하는 거야. 이게 열거형 내포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도 아 이제 선제성과 신뢰성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나오죠. 먼저 나와서 선제성이 나왔으니까 정책 신뢰성도 나오겠네? 어디 있을까? 3단락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3단락, 4단락은 설명을 최소화할 거니까 자, 보세요. 1, 2. 여긴 선제성이야. 그리고 3단락. 여기는 정책 신뢰성입니다. 근데 우리 3단락, 4단락은 독해를 안 해볼 거예요. 23번에 국한된 설명을 할 거니까 이 정책 신뢰성에도 역시 두 가지로 갈리죠. 3단락에서 짧게만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3단락에서 준칙주의. 우리 간결하게만 설명할게. 3단락에 준칙주의가 나오고 4단락은 재량주의야.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선제성을 볼 건데요. 여기까지 해야지 설명할 수 있어.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자, 먼저 통화정책이 선제적이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문은 쉬워. 근데 문제가 어려웠던 거지. 경제 변동을 예측해서 이에 미리 대처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적 타격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래서 자, 기존 금리를 결정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실시하여 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 그걸 정책 외부 시차라고 하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 외부 시차다. 자, 이 때문에 선제성이 문제가 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여기까지 했을 거야. 자, 그런데요. 자, 앞에 봐봐. 내가 이 뒷부분은요, 설명하지 않을 거야. 아직은. 왜냐? 이 부분이 23번을 푸는 결정적인 근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23번을 풀 때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 알겠지? 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우리 23번으로 바로 갑시다. 자, 지문은 쉬웠어. 근데 문제가 어려웠죠. 자,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경제학자 평이 제안한 내용. 적절한 것은 찾으라 하네. 선택지 뭐 잠깐 보니까 뭐 기준금리를 1월 1일에 뭐 몇 퍼센트 하면은 4월 1일에 뭐 몇 퍼센트 하면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 뭐 아직 모르겠어요. 자, 보니까 자, 어떤 가상의 경제에서 1월 1일부터 9월 30일. 우리가 살짝 봐도 1분기, 2분기, 3분기로 나눠지죠. 자, 3개 분기 동안 금리, 기준금리가 4%로 유지된대. 아, 그렇구나. 뭐 상황 자체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다양한 물가 변동 요인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은 아래 표처럼 나타났대. 아, 2%였고, 3%였고, 또 3%였구나. 우리 핵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도 제가 다 해줄게요. 아, 아래 표 같이 나타났는데, 단, 각 분기의 물가 변동 요인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한다. 자, 이것도 우리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과학기술 지문을 많이 풀다 보면요. 이렇게 단서가 나와요. 조건이 나와요. 조건. 그래서 변수를 통제하는 조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하실 때 이것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문에 있는 개념들을 깔끔하게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수를 통제해 주는 거거든. 그냥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아요. 알겠죠? 아, 그렇구나. 역시 핵심이 아니야.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4%고 2%, 3%, 3%로 나타났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자 병이 1월 1일에 이때 위에 표의 내용을 예측했대요.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아래 보세요. 병은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2%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자, 우리 맨날 배우잖아. 야. 야가 나오는 건 뭐야? 슈드야, 슈드. 이 사람의 주장인 거야. 주장, 이거 써봐. 슈드.
should라고 쓰세요. 빨리 핵심으로 들어가고 싶어. 아, 병원 이게 2%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구나. 근데 예측은 아, 3%로 될 거다. 그러니까 2%, 2% 되어야 한다.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인 거야. 어렵지 않죠? 자, 뒤에 보니까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제안했대. 근데 빠꾸당했대요. 아, 뭔지 알겠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2분기를 3%짜리를 2%로, 3분기를 3%를 2%로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변별이 없어. 빨리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할 때 병의 고려사항이 있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기준금리 1.5%만큼 변하면 물가상승률은 1%만큼 변해. 그렇죠? 근데 구체적인 이게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거야. 자, 뒤에 보니까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 운영은 1월 1일과 4월 1일에 수행된대. 아, 뭔지 알겠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정책 외부 시차는 1개 분기야. 그리고 효과는 1개 분기 동안 지속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핵심으로 가기 전에 기본적인 사실들도 탄탄하게 알아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 1월 1일, 1월 1일에 공개시장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 역시 4월, 좀 깔끔하게 지울게요. 4월 1일에 공개시장 운영과 기준금리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1월 1일과 4월 1일에. 그런데 정책 외부 시차가 한 개 분기래. 그 말 뜻은 뭐야? 지문에 써져 있거든?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개 분기라는 거야. 즉, 1월 1일에 우리 기준금리 조정하면 2분기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에 4월 1일에 우리 금리 조정을 하면 3분기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니까 우리가 다 여기까지는 무난해요. 다 여기까지 했을 거야. 아, 병이 물가상승률을 3%에서 2%로 낮추고 싶었으면 1월 1일에 금리 조정, 기준금리 조정을 해야겠다. 물가상승률이 1%가 하락되는. 그쵸?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3분기에서 3%에서 2%로 낮추고 싶으면 2분기 첫날 4월 1일에 어떤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이죠. 자, 됐어. 이제 기본 사항을 다 깔았어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 보세요. 이제 난 이 앞에 내용을 다 안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요. 선택지를 딱 보니까 이자율이 없어요. 이자율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기준금리를 1월 1일에 2%, 2.5%를 인하하거나 유지하거나 인상하거나 그랬을 때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쉽게 말하면요. 자, 집중해 보세요. 자, 잘 봐. 기준금리를 어떻게 했을 때 물가상승률이 1% 하락시킬 수 있냐? 이걸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자, 집중해봐. 밝혀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런데요. 자, 첫 번째. 지문에 깔끔하게 안 적혀 있어요. 이게 예쁘게 적혀 있으면 정답률이 17%겠니? 오답률이 17%일 거야. 지문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다. 이게 지문에 있었을 거면 제가 이걸 왜 찍겠어요? 오답률이 17%일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 정보가 예쁘게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 지금 해설지들도
정답률에 부응하게끔 해설지들도 틀린 거야. 그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역대 기출들을 풀어보면, 이 관계가 없을 때는 지금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이 중간에 A라는 개념이 있어서 물가상승률과 관계가 있는 A. 왜냐? 지금 물가상승률과 관계가 있는 개념들은 여기 엄청나게 많잖아. 채권을 매수하고 이자율이 낮아지고 소비가 투자 확대되고 그리고 경기 활성화가 되고 이 개념들을 A라고 했을 때, 이 개념들과 잘 봐. 기준금리와 어떤 관계를 지닌다면 풀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 도달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 관계가 그대로 안 적혀 있으면 우리 역대 기출에서는 전부 다이 중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더라. 그런데 지금 보면 물가상승률과 관계가 있는 개념들이 워낙 많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잘 봐. 기준금리와 채권 매수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 찾아보고. 또, 기준금리와 이자율과 관계가 적힌 부분이 있을까? 찾아봤었어야 돼. 또, 소비 투자 관계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 찾아보세요.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없네? 아씨, 틀렸어. 대충 찍어. 뭐, 1번에, 3번에, 4번에 그런 다음에 해설 강의 보려고 대기 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기준금리와, 자, 잘 들어. 기준금리와 경기 활성화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지문을 찾았었어야 된다고. 있어요. 여기 있어. 이 관계가 있어요. 평가원이 이걸 요구한 거야. 물론 많은 해설지들이 기준금리와 이자율의 관계가 있대. 이게 비례래. 틀린 거라니까. 틀린 거야. 제가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틀린 거예요. 뭐 부정확한 것도 아니고 관점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거야. 틀린 해설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기준금리와, 자, 잘 보세요. 경기 활성화에 관계가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 단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공지사항으로 23번의 근거는 1단락이 아니다, 2단락이다. 이렇게 제목을 써서 써놨거든. 여기 보세요. 2단락인데요. 자,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봐. 기준금리와 경기 활성화에 관계가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잘 봐.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서야 비로소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인하한다면. 아니, 기준금리에 대해서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정보가 기준금리와 그리고 다른 개념과의 관계야. 그럼 당연히 이 문장이 볼드체로 보인다고.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거야, 나도. 한 번에 못 찾았어요. 한 번에 찾을 수 있으면 쉽다니까. 자, 봤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서 경제 수수료가 침체 국면을 벗어난 다음에야 정책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나오잖아. 자, 보세요. 이 경우가 뭡니까? 항상 지시어는 가리키는 걸 핀트를 맞춰줘야 돼. 이 경우,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경기 과열과 같은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자, 앞에 봐봐. 기준금리를 인하해. 근데 인하해. 정책 외부 시차로 인해서 침체 국면을 벗어난 이후에 이 인하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잖아. 그게 뭐래? 경기 과열이라고 하잖아. 저는 이거 보고, 아! 이렇게 했어요. 경기 과열을 하잖아. 질문을 던질게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니 아니면 경기가 위축되는 거니?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거야. 즉, 봐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인하한다는 건 다운이죠. 인하하면 경기가 활성화된다고요. 지금 침체 국면에 있었다가 스스로 침체 국면을 회복한 다음에 정책 효과가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미 정상인데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으니까 경기 과열이라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림을 한번 설명해줘. 자, 저도 잘 몰라요. 경제를 전공한 게 아니니까. 침체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스스로 벗어났어. 올라왔는데 정책 효과가 발생한 거야. 그랬더니 정책 효과가 발생해서 경기 과열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 인하는 경기 활성화니 경기 위축이니 경기 활성화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끝났네요. 이거라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요, 경기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위축이 아니라 경기는 활성화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올라갈 겁니다. 즉 둘이 반비례야. 알겠죠?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켜보면요. 자,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자, 드디어 우리가 물음표를 채워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병의 고려사항을 우리가 다시 고려해주면요. 기준금리를 예쁘게 써볼게요. 좀. 1.5% 상승시키면 물가상승률을 1% 낮출 수가 있는 거야. 딱 나온 거라고.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능력이 없어요. 없어. 진짜 안타까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생각의 역치, 어떤 정도를, 이런 정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내가 좀 하다가 주저앉아. 아, 해설 봐야지. 그럼 실력이 늘 것 같지만 늘지 않아. 왜냐? 스스로 생각한 능력을 평가원이 요구하거든. 여러분들 틀린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스스로 맞힐 때까지 하시면 돼요. 스스로 맞힐 때까지. 맞힐 때까지. 내가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맞힐 때까지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이걸 스스로 돌파해버릇해야 2018학년 수능에도 역시 나 스스로 돌파할 수 있거든. 그게 아니라 평소에 맨날 하다가 주저앉고, 아, 해설 보고, 또 남의 힘을 빌리는 거지. 그럼 2018 수능장에서도 역시 똑같아요. 수능장에만, 수능장에 들어가서 딱 돌파할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적을 바라는 거야.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 기준금리와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그럼 혹시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과 관계 있는 이 변수들과의 관계가 적힌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내가 찾을 때까지 스스로 찾는 사람이 수능을 잘 보는 거야. 알겠죠?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절대 잊지 마세요. 스스로 맞출 때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자, 됐어요.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마무리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 1월 1일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겠죠. 기준금리를 1.5% 인상해야겠지. 그래야지 한 분기에 정책 외부 시차를 두고 이때 3%에서 2%로 물가 상승률이 빠질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마지막에 실수하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마지막에 실수해서 틀린 사람 많아. 3번에 오답률이 있는 걸로 봐서. 자, 그 다음에 내가 3%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걸 또 2%로 낮춰야 돼. 근데 잘못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인상해야겠다. 3%를 2%로, 아이고.
3%를 2%로 낮춰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와가지고 틀리게 되는 거야. 근데 자, 봐봐. 애초에 예측하기로 3% 3%로 봤잖아요. 그치? 즉, 유지된다는 거야. 물가 상승률이 상승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예측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2%로 떨궈 놨어. 그럼 그대로 두면 2%가 2%로 유지될 거 아니야. 원래 예측한 대로. 원래 예측한 건 뭐야? 3%로 3%니까 상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 4월 1일에는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낮출 필요 없어요. 그대로 두면 돼요. 그럼 이미 2%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한 분기 이후에도 역시 유지가 될 것이다. 까지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기준금리를 1월 1일에 5.5%로 인상하고 그러면 2분기에 3%에서 2%가 되겠지. 그리고 4월 1일에는 유지해야 돼. 그럼 이미 2%로 떨어져 있는 게 물가 상승률의 상승 요인이 없으므로 2%로 유지된다. 그래서 병의 주장대로 2%로 유지되겠네요. 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근본적으로 체력을 바꾸셔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 알겠죠? 체질을 바꾸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위에 거시독해도 있는 것이고 미시독해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인식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내면 딱 좋으나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야. 아, 센세! 아, 이거 맞네요.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 이 관계를 추론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자율과 기준금리 그 관계로는 왜안 되죠? 이거 궁금할 거 아니야. 그것도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보세요. 자, 일단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틀린 해설이에요. 지금 1단락 보니까요. 자, 여기 봐봐. 공개시장 운영은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거래.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거래. 자, 그쵸?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킨 거니까 뭐 같은진 모르겠으나 접근이니까 유사한 수준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지금 병을 보면 1분기 시작할 때, 2분기 시작할 때 공개시장 운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자율이랑 기준금리 같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기준금리가 있어요. 그럼 상상을 해봅시다. 기준금리가 4%야. 그리고 이자율이 요즘 이자를 많이 안 줘요. 2%라 해봅시다. 자, 그런데 지금 병이 이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어. 인하했다고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 지금 인하했으니까 기준금리를 다운시킨 거지. 그치? 다운시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자율을 기준금리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거야. 접근시키는 거. 그치? 그러면 2.5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변화를 이자율을 겪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봐봐. 2%에서 2.5%가 돼. 그럼 이자율은 상승한 거야? 하락한 거야? 아, 상승한 거야. 이게 어떻게 비례냐고. 그럼요. 자, 잘 보세요.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해봐. 이자율이 하락해. 그럼 기준금리 어떻게 되는 거야? 기준금리 상승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거꾸로 해보더라도 이자율이 하락한다는 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반비례라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자율이 6%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비례관계로 바뀌어요. 그치? 왜냐?
2.5%로 낮아질 것이고, 여기에 접근하려면 6%에서 2.5%가 돼야 하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잖아. 그렇죠? 똑같은 기준금리 하락에도 이자율은 기준치가, 시작점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비례, 반비례가 지금 갈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율을 가지고 이자율과 기준금리의 관계를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틀린 거야, 쉽게 말하면. 알겠지? 이자율과 기준금리가 비례니까 경기 활성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추론할 수 없다는 거야. 아시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1단락을 근거로 이자율과 기준금리 관계가 있으니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 추론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TCC를 길지 않은 시간으로 짧게 해봤는데요. 우리가 23번에 국한된 해설을 하느라 3단락, 4단락의 해설을 못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정확한 공부를 위해서 TCC를 찍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 Q&A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하세요.